자,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좀 늦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가 한 건장, 아니 저 한 코스를 좀 지나가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 133페이지 제3절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파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자, 지난주 우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미집행, 장기 미집행 그런 부지일 때 미수청구 가능하다 이걸 공부했고요.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33페이지 시행자 파트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행자 보면은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바로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이 사업할 때 두 가지 돈이 필요한데 어떤 돈이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안에 있는 땅 주인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보상금하고, 그리고 이제 보상치라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사업할 때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준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세력, 이 사람을 시행자를 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시행자는 옆에 한 말 써보세요. 시행자 옆에다가 사업비용부담자 이렇게 써보세요. 사업비용부담자. 그리고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자다, 이렇게. 133페이지. 지금 우리는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는 먼저 도시군계로 결정 고시죠. 공원을 이 땅에다 설치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 시설의 명칭 그리고 면적 규모 이런 건에 대하여 미리 도시군계로 결정 고시합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한 도시 군가격을 위반해가지고 위반해서 결정해 놓죠. 이렇게. 이렇게 결정된 시설, 이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합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 중 도시 군가격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객 시설을 하죠. 그래. 여기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관리를 위반해서 결정해 놓으면 그 읍 시설을 도시군객 시설을 하고 이 땅을 도시군객 시설 부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결정 고시에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된 이 땅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런 행위 못하게 막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해 놓습니다. 이때 이렇게 결정 고시하게 되면 이 안에 편집된 땅 주인이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뭐 D, E, 뭐 천, 답, 임야, 뭐 답, 잡종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편입될 수 있죠. 이때 이 땅 주인들 자기 땅이지만 바로 건축물 건축해 보겠다라고 또 공작물 설치하겠다라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지 않습니다. 이걸 허가 내줘 버리면 다음에 공원 조성 사업할 때 엄청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 얘기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미리 결정해서 알려놓습니다. 이렇게 고시하죠. 이렇게 된 땅을 도시 군객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을 결정할 때에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다 미리 결정 고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이 지역이 대전광역시면 이런 부지가 뭐 여기저기 많이 결정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소에서 바로 이런 걸 결정 고시해 놔요. 미리
그때 이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집행하기는 막대한 보상 플러스 그리고 사업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동시 다발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게 이 사업을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이 나고자 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그 계획을 단계별 집행이라고 했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죠. 이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는 이 시설권에 대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했던 위반권자가 수립합니다. 위반권자. 위반권자는 알고 계시죠? 바로 이 도시군계획 시설권에 대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때 위반권자인 즉 9명이 있습니다. 9명. 누구냐? 바로 이걸 서울특별시 내 있는 땅에 하고자 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이 단독으로 위반하는 거. 6대 광역시면 광역시장이 그리고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팔도 내 있는 시 땅이면 시장 군이면 군수가 이렇게 위반하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은 시 군에 걸쳐서 도산에다가 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위반권자는 8명 있다 그러는 거죠. 아, 그래 이네들이 위반권자인데 이네들이 곧 이 계획의 수립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를 약자로 시도사를 한다 아시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었습니다. 이네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죠.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는 이렇게 결정 고시놓고 부지로 묶어놓고 늦어도 몇 년에 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을까요? 응? 지난주에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알죠? 132페이지에 몇 년에 수립했는다? 2년. 아, 그걸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2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에 바로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포함시킬 내용은 보상금액하고 보상금액은 이렇게 준비합니다라는 보상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업할 때 들어간 돈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재원 조달계획.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포함시킬 내용은 보상금 문제 보상계획하고 그리고 사업 재원 조달 문제 조달계획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단계를 구분해서 집행해 나가고자 수립되는 만큼 단계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그랬죠? 그래 1단계 집행계획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해서 수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몇 년에 시행할 사업을 포함해서 알려주는가? 3년 이내.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문제하고 그와 관련된 보상계획 재원 조달계획 포함해서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내용과 그와 관련된 보상계획 재원 조달계획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저 부지 안에 편입된 땅 진도에 바로 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수립권과가 되면은 내 땅에서 3년 이내 사업이 집행되어서 보상 받고 빨리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저 부지 내 땅이 포함되어 있는데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해 놨다면 자기 땅에서는 3년 후에야 사업을 집행해 나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년 후라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기를 3년 후에 하겠다라고 해놓고 10년 동안 방치해버렸다. 사바지 않고 그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때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내에 토지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라면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지난주 공부했죠. 했어 안 했어요? 했을까요?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요? 봐보세요. 이렇게 결정 고셔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자면 저 결정은 실효돼서 부지에서 풀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래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하지 않았다. 그러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어서 부지에서 풀린다. 공원에서 해지돼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아, 그리고 이 파트 지난주 우리가 중요하다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헤어졌는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아, 이렇게 매수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 매수무자 원칙은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하게 됐느냐?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 특광특특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외주로 시행자가 결정나였다면 시행자 그리고 설치 관리 무자 같은 사람인데 10년 동안 방치했다면 그 무자 설치할 무자하고 관리할 무자가 서로 다르다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설치를 해야 할 의무자에게 한다 그랬어요. 이때 매수 무자들은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사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매수 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죠.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몇 개월 이내에 매수 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나요? 매수 청구한테 여러분 이제 답해 주세요. 알죠? 그렇죠. 6개월 이내 몇 개월이네요? 6개월 이내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 그래 만약 매수하려고 결정해서 알렸다면 몇 년에 또 매수를 하도록 됐냐? 2년 이내 매수를 한다 이거 했죠 지난주. 그 다음에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매수 대금은 무엇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냐? 현금이다 그랬고 다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 한해서만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일대 한해서만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치권을 발행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급사유는 바로 지목이 대인 토지세가 오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바로 오원하지 않더라도 그 지자체는 직권으로 도시군계획시설치권을 발행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을 초과했다.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한해서는 강제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 채권의 상환 기간은 몇 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하되는가? 10년이다 이런 것들을 지난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제 바로 이 1단계 집행계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바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업을 집행한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가 라고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파트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자 할 때는 먼저 시행자가 특정되어서 나와야 되겠죠. 사업을 집행할 때 1단계 집행계에 포함돼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일단 시행자가 특정되어야 되는데 이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를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이 사업 시행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자입니다.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 이때 사업을 할 때 누가 하는가? 크게 보면 이 사업 시행자는 두 가지 경우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등장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정청의 안자가 행정청인 자한테 시행자 지정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자로 등극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안자를 비행정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등장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그 내용을 지금 133페이지에서 보고자 합니다. 그거 보면 원칙 특광 특특 시장수 있죠. 줄 그으시고 넘어가셔서 바로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묶어보세요. 그래 원칙 특광 특특 시장수 6명 그리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그까지 딱 묶어버려. 그래서 자 이걸 행정청의 시행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6명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를 묶어서 행정청의 시행자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왜? 이 파트를 공부할 때 행정청의 시행자면 이 8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8명 크게 딱 체크해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가로 입으면 지정시행자에서 비행정청의 시행자 나오지 않습니까?
비행정청의 시행자 문제가 반가로 시행자 지정 오른쪽에 2번 3번까지 묶어버려요. 그래 거기까지가 이제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의 시행자 문제인데 그걸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트 먼저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 부지가 자 보세요. 저 부지가 저 공원 조성 사업 그래 여기 봐 보세요. 여기 시설에다가 한마디 써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공원, 도로, 광장 등등 이렇게 그래 이 시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할 때 도시 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이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이요. 그리고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바로 도로 설치 사업 공원 조성 사업할 때 누가 하느냐 그 돈을 누가 준비해서 사업 신규로 등장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저 부지가 공원 조성 사업 도로 설치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서울 특별시 안에 있는 곳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 된다 이렇게 하셔요. 서울특별시장이 시행자 된다면 자기 사비 갖고 사업병을 준비할까요?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할까요?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부지들은 서울특별시장이 단독으로 시행하고 광역시 있다. 대전광역시 전 부산 대구 울산 강정광역시 있다 그러면 각각 광역시장이 시행자 되는 것이고 저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 할 때는 특별자치도사 저 계룡시에서 할 때는 계룡시장, 영기군에서 할 때는 그 뭐냐 무슨 군, 홍성군에서 할 때는 그 군수가 시행자 된다 이렇게 각각의 지자체장이 자기 관악에 있는 사업군은 자기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건이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이 공원 조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모시하고의 군에 걸쳤다 그러면 이쪽 시장하고 군수가 만나가지고 이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랬더니 이쪽 사업권은 우리가 예산되고 이쪽 거는 네가 예산되라 해서 둘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면 돼요. 그래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가지고 둘이 협의해가지고 시행자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시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라고 할 때 그 장소와 같은 충남 도산하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도지사께서 야 네가 해 라고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서 알아주셔야겠는데 그 내용이 134페이지 박스 안에 둘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에 걸치는 경우의 시행자 문제로서 원칙 협의로 처리한다 협의 체크하시고 예외를 별표 3개 쳐가지고 좀 눈여겨보셔야겠다. 박스 안에 예회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회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주셔야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고 있죠. 134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저 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사업 부지가 양달 걸쳤습니다. 두 개의 지자체 걸쳤는데 여기가 대전광역시 여기가 충남 도산하인 계룡시 그래 이렇게 두 개의 시도에 걸쳤다. 여기 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이 계시고요. 그리고 계룡시장이 계시잖아요. 둘이 만나요. 그래서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시행자권을 야 이쪽 사업권은 우리가 예산되고 이쪽 거는 누나가 예산되는데 둘 중에 누가 할래 가봐자 해가지고 진사함이 시행자 되자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시행자를 청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 내가 하겠다 하면 결국 이자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험공으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는 바로 대전광역시요 여기는 충남 도산인데 이렇게 둘 이상 큰 지자체가 있어서 바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틀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정해주면 그자가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예, 보고 계시죠? 저기 예회를 잘 눈여보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읽어두셔야 돼. 자 그러하더라도 이쪽에 이자가 나오도 이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받으시고. 자, 또 국토교통부장 아니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그 국가 예산 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 되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시행자 되면 국가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때 국토교통부장은 어떤 건일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느냐. 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자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제가 강조하거나 그러면 그 용어를 찾아서 딱 체크해서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죠. 뭐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아, 국토교통부장은 어떨 때 시행자 되느냐. 그러면 국가계획 찾아서 딱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의사가 단독으로 시행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냐.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는 도의사가 도의선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수립되잖아요. 자, 도가 있다. 여기 충청남도 도가 있다. 도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 천안시, 아산시, 뭐 홍성을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이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에는 바로 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걸치기는 도로 문제, 뭐 이런 문제, 한강대다 설치해서 함께 공동으로 유하는 뭐 또 폐기물 처리설,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광역시설 하는데, 이런 광역시설을 배치금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그래.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는 누가 직접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도 있냐? 도사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 충남 도산에 걸치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 도를 좀 연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들은 도의사가 도의산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기에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는 도의사도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시행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새겨두셔야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처의 시행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된다. 이제 금방 행정처의 시행자. 행정처의 시행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이네들 8명이 나왔었는데, 야, 행정처의 시행자 8명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그러면은 상급자부터 하급자 순으로 써준 게 A이기 때문에, 자, 여기 시행자 중 국장을 앞세워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섯 명은 급이 같습니다. 광역 자산시장이죠. 그래서 얘네들 약적으로 시도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시장 군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 군계획 시설사 파트 공부하면서 이네들이 나왔다. 그럼 이네들은 행정청의 시행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네들이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 보세요. 시행자에 있다면 아까 이 엄청난 보상금 플러스, 보상금 플러스 사업 지원을 준비해야 된다. 공사비를 준비해야 된다. 그때 지네들 사업에 갖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냈던 세금 예산 편성에서 사업비용을 씁니다. 그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분배 쓰죠. 교육 예산, 뭐 복지 예산 등등 엄청 많은데 그 예산을 이런 사업비에 따만 몽땅 써서는 안 되겠죠. 뭐 하나 이순환도를 뚫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 예산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다른 데다 쓰고, 그래 민간 자본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업병으로 좀 충당해보자라는 생각하에 행정청에 앉아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행정청에 앉아가 서울특별시 이순환을 뚫을 때에 내가 시행자가 될 테니까 나를 시행자로 칭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도로 확실히 뚫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50년 동안 통행을 내가 받아먹도록 해주세요라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년에 시했다 기부채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 좋고 그 업자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행정청에 앉아도, 행정청에 앉아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행정청에 앉아가 무조건 시행자로, 저런 사업의 시행자로 등극할 수는 없고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는 거죠. 이렇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누구한테 제출하냐. 원래 그 건을 국토교통부장이 하기로 됐다. 국가에 관련해서. 그래서 국장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건이었는데 그때 민간이 나를 좀 시행자로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한테 가보는 것이고, 도사가 하기로 됐다. 그러면 도사한테 내보고, 이자가 하기로 됐다면 각각 얘네들한테 내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법조로 시행자 자격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내용이 134페이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죠. 134페이지 보면 시행자 지정해서 바로 시행자 될 수 있는 자, 이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 누구였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있잖아요. 자, 거기 또 써봐요. 134페이지 시행자 지정해가지고 이후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러면 누구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바로 국가 국장, 시도사, 시장수란 말이에요. 그네들 예허자는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한테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다음에 그 기재 신청서를 그 행정청 인자한테 지출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있는 것은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5페이지는 2번. 2번은 좀 눈여겨보셔야겠다. 시험공으로서 2번. 2번은 좀 중요해가지고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다 써놓으세요. 2번을 공부할 때는 한마디 써놓습니다. 머리를 써서 공부하자, 이렇게 써놔요. 머리를 쓰면서 공부하자. 여기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 안 쓰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읽어보면 편하게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2번만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자, 그거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 거기다 줄까봐요. 다음 각호에 해당까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까지만 딱 내모쳐봐요. 다음 각호에 해당 내모쳤나요? 자, 거기다 내모쳤다면 박스 밑에 네모 있죠. 1번부터 동그라미 3번 해서 그걸 이꼬로.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다음 각호에 해당, 그러면 밑에 국가 지방자치체 줄 거고 2번 공공기관 줄 것이고, 공공기관 중 한국토지통사 줄 것이고, 특히 그 다음에 밑에 지방공사 줄 것이고, 지방공단 줄 것이고, 나는 통과. 예, 이렇게 줄을 끄었다면 박스 위에다가 한마디 써요. 국지고, 이렇게 쓰면 국지고. 국지고. 그래, 이제 금방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약자로 머릿속으로 정리할 때는 국지고 하면 끝나버려. 국지고. 그래, 국가 할 때 국 동그라미, 지방 자치할 때 지 동그라미, 그리고 공공기관 할 때 공 동그라미, 지방공사 할 때 공 동그라미, 공,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게 다 지지. 그래서 이네들 다 약자로 국지고 하면 걸리거든. 국지고로 꼭 생각해 두시고, 다음에 해당 그 말은 국지공이라, 이렇게 생각해. 국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기에 이 국지공이 아닌 자, 국지공이 아닌 자, 아닌 자는 아닌 자, 그다 아니하는 자, 그다 줄 것봐. 아니한 자, 그다 줄 것이고, 아니한 자, 미줄 것이고, 민간인, 그렇게 써. 민간인, 그렇게 써. 민간인. 그래, 자, 이 국지공이 아니면, 이 국지공은 바로 공적 주체, 공적 주체. 공적 주체가 아니면 민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국지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그래, 공법에서 여러분은 민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은 국지공이 아니고 민간이다. 그리고 어떤 건설회사라든가 어떤 그 건설 또 어떤 업자들, 그 업자들도 다 민간입니까? 국지공입니까? 민간이, 민간. 현대건설 있다. 민간이에요? 국지공이에요? 민간이죠. 자, 그래, 돈 많은 그런 그 사기업들도 다 민간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민간이 있고 국지공이 있어요. 그래, 이때 이자가 아닌 민간인이, 그 말에 민간인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야, 너네들은 그냥 신청서만 들고 가면 안 되고 저 사업을 하려고 한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3분의 2, 1, 2, 3, 이 사업 대상 토지다. 그러면 3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아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응? 땅을 사든 어찌든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8명 있다면 1명, 2명, 여기서 8명 있다면 8명 중 4명의 동의사 필요하다. 이걸 2분의 이상이라고 그래. 2분의 이상 토지 소재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 4명이 동의서 줬어. 이렇게 이네들이 동의서 안 줘도 상관없다. 그냥 반대파 있더라도 이 정도 동의서가 있다면 너를 시행료로 지정할 테니까 동의권 확보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 그래, 누가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는
이렇게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중심 2분상호 통일서를 확보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야 시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시행자 될 수 있냐. 순수 민간이다. 요거로 해석하면 국지공원 이런 동의 필요 없다. 이거 이런 동의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박스 속에 있는 국지공 옆에다 써봐요. 이제 불러드릴게요. 국지공원 써봐요. 국지공원 시행자 지정 신청 시 국지공원 시행자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래 이 국지공이라는 자가 다 국지공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 거기 나와 있죠. 다음 각호 즉 국지공이 아닌 자일 때만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에 아까 여기에 3분의 3 소유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국가 소유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국공지 면적 빼고 사유지 면적 대비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의 종세 2분의 3을 통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서 136페이지. 자, 이제 시행자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이제 특정됐다. 그러면 시행자들 누가 됐든 시행자라면 그 시행자들은 사업을 실시해 들어갈 때 사업을 이렇게 실시해서 저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도로 조성사업이면 도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도면과 서류 작성하고 자금 조달계획 냈고 그리고 바로 사업 언제 착공에 들어가 언제 준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 계획서를 실시계획이라 해요.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 이 실시계획에는 자 130 바로 6페이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하루 1번면 누가 작성하냐 시행자라면 다 작성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이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인가권자를 봐보세요. 제일 밑에 이렇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자들 작성할 때에 작성자는 시행자라면 다 작성하죠. 작성 시행자 하는데 이 시행자 중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네들은 시행자라면 그냥 작성해서 사업하겠다라고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네들이 아닌 자들은 바로 이 국장, 시도사, 시장,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아닌 자가 사업 신규로서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이네들한테 이걸 신청하게 돼요. 인가 신청해서 이네들 그래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인가 고시가 있어야 사업에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업 착수가 가능해. 자, 그래 이네들이 인가권제 사업에 따른 인가권제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자, 여기 보십시오. 아,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아까 국장도 시도사도 뭐 시장수 행정청 있었잖아요. 그래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자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가 하지 않고 이 자들이 시행자 지정에서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면 자기 마음대로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사업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국장님한테 인가 신청해야 되고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국장한테 실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국장한테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그 사업전을 관하고 있는 이 특강 특특 도의사 얘네들 약속 시도사죠.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가권자는 얘네들을 합니다. 만약 지네들이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은 인가 안 받고 이 절차 없이
그냥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136페이지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가권자가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있는데 밑에 가로 안에 보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을 제한 나머지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요. 쭉 넘어가셔서 138페이지 138페이지 보면은 가로 4번이 있을 겁니다. 가로 4번이 있는데 인가 조건 해가지고 1번 2번 3번을 좀 읽어두셔야겠다.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인데 인가권자가 바로 시행자가 작성한 건에 대한 인가를 내주고자 함에 있어서 그 실식액이 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실시인가를 내주구나. 2번 이때 인가를 내줄 때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구나. 이 정도는 봐두셔야 돼. 그래 이때 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인가를 내주고자 할 때 바로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줘도 합법적이다. 조건부 실시인가 가능하다. 그래 지금 저 사업장 이렇게 했는데요. 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도로가 있다. 그래 여기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될 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입도로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인가 신청했던 자에게. 그래 그걸 기반시라고 기반시. 도로 아니면 또 상하수도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기반수 설치해야 된다. 그에 따른 용접해야 된다. 이런 조건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만약 인가 내주면 공사에 들어갈 건데 공사할 때에 주변 상황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되고 또 공사하면서 위험스러운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 위해방지 조치 취해야 됩니다. 라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 취해야 됩니다. 라고.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주변 경관 해소하지 않도록 경관에 관한 내용 잘 처리합니다라고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그 파헤쳤던 곳 조경 예쁘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체크하세요. 가로 보면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은 인가권자로서 기반 설치할 때 기동을 함시고 그리고 위해 방지 이동을 함시고 환경오염 방지할 때 환 그다음에 경관할 때 경 적용할 때 초 다섯 가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약자로 기희 환경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기희 환경조. 기희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그때 줄까요? 조건으로 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에 없다면 틀리겠고 있다. 그래 이제 이 조건을 이 인가 신청 시행자가 수용했을 거란 말입니다. 수용해 가지고 인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다. 근데 이걸 조건을 이행하려면요. 자기가 받아들였던 이 조건을 이행하려면 뭐가 들어갈까요? 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야 너 믿어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돈을 미리 걸게 할 수 있어요.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돈 걸어라. 이걸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이행보증금 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도 모셔서 그거 보면 그 139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후 환경조에 따른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을 체크 보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박스 밑으로 가면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없다. 이걸 또 중요표에서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해당자가 누구냐? 국지공입니다. 국지공 하면 다 걸리잖아요. 국가 지방사산체 공공 그리고 공공. 이래 약자로 있는 국지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한국토지주동사 이렇게 써놔요. 한국토지주동사 한국토지주동사. 그래 자 여기 보시면은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공법에서요
어떨 때 보증금을 내세우느냐? 행정청에서 야 보증금 걸어라. 그때는 상대방이 민간인으로서 믿을 수 없겠다 싶을 때만 보증 제도를 적용해요. 공법에서는. 그래서 민간이 아닌 바로 국주공이 그 사업을 하게 된다. 또 그 국주공이 어떤 행위자다. 그때는 공법에서 보증 제도를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바로 이 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시 인가를 받아갈 때만 이행 보증을 예치할 수 있냐? 민간인만 바로 이행 보증을 예치하지. 국주공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행자 됐다. 또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시행자 됐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예치하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누가 사업을 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치하는가 하지 않은가? 국주공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넘어가도 돼. 나머지는 통과하고 140회 보면 3번 실시계획을 이렇게 인가고시 작성고시를 해줬다 합시다. 실시계고시가 떨어졌다. 실시계고시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때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죠. 공호조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 시행자가 이게 떨어지면 실시계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때 인가를 받아야 할 친구들은 인가 신청서 낼 때에 얘네들한테 바로 그 사업에 따른 이 사업에 착수하게 될 때 그 사업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서 바로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인가 신청서에다가 그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서 냅니다. 그러면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 그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인가를 내줘요.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관계 범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는 것 간주해서 절차의 간소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건이 가로 3번에 나옵니다. 가로 3호면 관련 인허가 등 의제해가지고 반가를 1번 국장 시도사 대도상이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지가 시행자로서 아니면 인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하려고 한다. 그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에 인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를 다 받은 걸로 간주하고 고시가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체크해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화가 1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쭉 10번 하나 읽어보시고 8번 하나 읽어보시오. 농지법상 농지화가 받은 본다. 10번 장사 등에 한 법률에 따른 무형분묘 개정화가 받은 본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13번 산지갈피상 산지화가를 받은 본다. 이 정도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인가 신청해가지고 인가 고시 받았다. 이때 인가권자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인가 고시 내줬다. 그러면은 인가 고시 받으면 여기서 공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시민들이 공원 와서 이용하게 될 때 화장실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화장실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건축법상 건축화를 받게 한 서류 준비해서 별도로 이거 실시인가 고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받으러 다니냐?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서류 준비가 되면 이자가 바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인가 고시를 내준단 말이죠. 인가 고시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 대상 신고 다 마친 걸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 건축물 이 공원 조성 사업할 때 바로 건축에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농지가 있다면 이 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 농지를 전용해야 되고 산이 있고 임야가 있다면 산재 전용을 해야 될 건데 농지 전용하려면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살 농림축산식품자한테 받아야 돼요. 근데 굳이 바로 실시인가 고시 받았다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받은 거 간주하니까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산지갑상 산지 전용할 때에도 산림청장한테 산지용 허가 등을 받아야 전용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인가 고시 내줬던 이자들이 미리 협의 걸쳐서 인가 내줬으니까 산지갑상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또 여기 무형분묘가 있다. 임자 없는 묘 이걸 개장한다 연다 그럴 때는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 허가를 받아야 다른 데다 이장 주체가 가능한데 바로 그럴 필요 없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분묘 개장허가 받은 걸 간주하니까 이걸 문 열고 바로 다른 데 이장 조치에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했는데 이걸 약자로 이렇게 해요.
자, 140페이지 박스에 한 말 써봐요. 박스에다가 그 가로 읽어보면 실식의 고시에 따른 의제사항 그 말 보인가요? 제목 찾았죠? 찾았죠? 자, 그러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의제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쭉 하다 보면 의로 본다 그 말 보일까? 마지막에 고시가 있는 것을 본다 할 때 의로 본다 했다 줄까 봐요. 박스에 의로 본다, 의로 본다, 의로 본다를 같은 말 써봐요. 의로 간주된다, 의로 의제된다. 무엇으로 본다 이 말은 같은 말로 무엇으로 의제된다, 무엇으로 간주된다 이 표현은 같다. 세 가지는. 그래서 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다른 범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인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한다. 받은 것으로 일괄 의제 처리해 주지. 이렇게 절차의 간소를 기하겠어. 그래, 의제 처리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건축법상 건축허가, 농지법상 농지준용허가, 산업상 산지준용허가, 장사 등한 법률에 따른 무효 분묘 개정허가를 받은 건다. 그래서 건농산장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셔서 142페이지 보면은 최5지 나올 거예요. 중음사와 공사를 공고해서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시행자 에 대한 특례가 나올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143페이지 그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제6절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 그다 포인트 딱 줘요. 143페이지 제6절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 있죠? 제6절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 가지고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 있잖아요. 그다 포인트 딱 줘 가지고 중요표. 그래, 그 제목을 보면 6절 시행자 보호조치로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왼쪽 보니까 공사료 보고 중검사 공사를 공고 나오는데 왼쪽 페이지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뭐 중요 없는데 이렇게 봐보세요. 이 시행자가 실시에 고시 받았다. 고시 받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요. 착수해서 사업했어. 그래, 사업을 시행해. 그때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을 둬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을 입법해서 6개를 두고 있어요. 어떠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가 있다 보기를 하고, 그래, 보호하에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다 끝냈다 그러면, 공사 완료했다면 바로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공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마칠준 공사, 이걸 준공이라 하거든, 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래, 공사료, 공사 완료, 공사 완료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 만들어 제출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준검사를 받습니다. 준검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 끝났다라고 이 친구들이 공사 완료해서 공고해 줍니다. 만약 시행자가 시도사 대도시장 이보다 더 높으신 국장님이 직접 시행했다면 지네들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지네들이 지네들한테 준검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시행할 때는 그냥 공사 완료되면 바로 공사료 공고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끝냅니다. 공사료 공고했으면 공원 조성사업이었다 하면 공사 다 끝났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이 파트가 중요하다. 그래, 시행제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어떤 것들을 두고 있는가. 143페이지 1. 관계서류 무료를 하면 가능하다. 거 보면 시행자는, 그때 시행자는 행과 비행을 다 포함해요.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등큐소에 가서 관계행정기관의 장한테 가서 필요한 서류의 열람과 복사와 등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떠넘치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무료에 떠넘치요. 자,
그래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시행자들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 이 땅 여러분 땅 여기 아까 저렇게 포함됐다 AP 여러분 땅이 있다 그럴 때 이 땅이 누굴까 이걸 정확하게 권리 분석해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협의 매수 응하도록 서류도 보내고 또 보상금도 진정한 권리자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진정한 권리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바로 접근하느냐 관련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등기소에 있거든 등기소. 그리고 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시청구청 군청에 있거든. 그래서 그런 관공서에 가서 그런 서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관계서류라고 그래. 관계서류를 그런 관계서류를 등기소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행정관청장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할 때 돈 주고 보여달라고 한다. 공짜다. 공짜. 관계서류의 무료 열람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사도 가능하고 복사. 그 서류를 복사할 수 있고 등초본 발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등 초본 발급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발급 청구도 가능하다. 다 무료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청구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는데 그 자들은 바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바로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서류를 통해서 이 땅은 누구다 다 알아냈습니다. 그래 이제 그 권리자한테 바로 협의 매수 응해라 아니면 보상금 협상 응해라 라고 서류를 보내는데 그 서류를 보낼 때는 직접 그자의 주소로 송달해 보내는 겁니다. 이걸 직접 송달하는데 직접 송달이 바로 실패됐다 수령이 거부됐다든가 제대로 이사를 옮겨다님으로써 그게 송달이 실패됐다 그러면 간접 송달을 할 수 있어요. 간접 송달을 공시 송달 제도로 하는 겁니다. 그 사유를 소명해가지고 법원에 따라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법원 게시받았다 2주 이상 공개적으로 공시해놔요. 그러면 본인에게 송달원 간주해서 그 절차를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걸 약자로 공시송달이라고 하네요. 공시송달. 그래 관계서류의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도 시행일을 보호하게 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일을 보호해서 자, 저 사업장이 너무 크다. 공원 조성사업을 나오는데 엄청난 보상 플러스 사업 재원이 필요하여 동시다발주로 하긴 힘들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로 보상처리해서 소유권 넘겨받아서 공원 조성사업하고 내년도 이 정도 하고 금융년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걸 분할 시행. 이 사업 시행 대상적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다. 체크. 분할 시행 할 수 있다가 체크. 이 말이 중에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하고 네 번째가 이제 강력한 보호 규정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시행자가 말이죠.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이 사업부지 안에 편입된 저 안에 편입된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데 저 안에 편입된 땅 자기 겁니까 남의 땅입니까? 저게 자기 거예요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이죠. 남의 땅이니까 막무가내 그냥 사업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다 넘겨받아야 돼. 알겠죠? 소유권을 시행자가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부지가 있다 이렇게 뭐 A거 B거 C거 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사업부지 내에 여러 사람 땅이 있다면 A, B, C, D, E, F가 있다. 이렇게 있다면 이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때 넘겨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좋게 땅 주인들 만나서 매수가격 제시하고 계약서 써서 소유권 이득에 맞춰가지고 넘겨받는 협의 매수 방법이 하나 있고 협의 매수를 해서 소유권 넘겨받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협의 매수에 대부분에서 이렇게 돈 받고 땅값 받고 소유권 시행자 다 넘겨줬어요. 이득에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반대했다. 그랬을 때 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자의 재산권, 소유권 등을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용을 말해. 강제 수용. 알겠죠? 이 수용 파트는 중요하다.
이때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건데, 이때 수용은 시행자가, 여기 시행자가 행위일 수도 있고 비행일 수도 있는데, 행정청이 시행자인 국장, 시도사, 시용서만 수용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수용할 수 없을까?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다 수용할 수 있다. 언제 이 사업 생결치상 이 시행자가 행위든 비행이든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버리냐? 강제로 부여하는 시점은 이때입니다. 법적으로. 여기 보세요. 실식에 고시만 딱 떨어지면 이 시행자들에게 강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해버립니다. 이렇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버리니까 실시에 고시 있으면 시행자면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됨으로써 그 사업 시행 절차상 그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되는가? 실시에 고시가 있을 때다. 이렇게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실시에 고시가 있게 되면 수용권이 발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 처리만 잘 원만하게 하면 보상 완물되자마자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넘어올 간주돼서 시행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때 이 수용을 하게 될 때는 행과 비행이 다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행하고 비행이 다 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요. 이때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은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그 소유권, 토지에 대한 소유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에 있는 물건이 감남 변화물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포함해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설에 이 도시군객시설 이렇게 결정났단 말이에요. 공허 만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에 편입되지 않는 인접해 있는 것들,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 못한다. 이게 중에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 못하고 뭔만 가능하냐?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가고자 바로 일시사용만 허용하고 있다. 이게 중에 찾아보세요. 뭔만 가능하다고요? 일시사용. 일시사용을 허용해야 여기 봐봐. 이제 시행자가 들어가지고 사업할 때 뭐 사업이라는 거 별거 있겠어요? 바로 시행자가 포크레인 업자 동원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판단 말 땅을 파고 날친단 말에 공원 조성할 때 포크레인으로 사업하면서 약간 이렇게 공사하면서 인접지 토지 가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가로 보호하고 있어 인접 토지도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이게 중에. 그러나 수용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에.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없고 뭔만 가능한가?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접한 것은 인접한 토지 등은 뭔만 할 수 있는가? 일시 사용만 가능하고 무엇은 못하는가? 수용은 못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가로 1번과 2번을 잘 묶어서 연계해 두십시오. 자, 수용 사용 일시 사용에서 나와 있죠. 시행자라면 행과 비행을 다 의미하고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에 각호의 물건 박스 안에 물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기업 권리 니은 나와 있죠.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약자로 토지 등 이렇게 써놔요.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토지 등. 그래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할 수 있구나. 2번 중요하죠. 이 시행자는 밑에 줄 도시 군객시설을 인접한 다음에 물건 권리는 뭔 말씀인가?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그거 수용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3번. 3번 보면 자, 이 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이 나무 재산권을 시행자가 강제로 수용한다라고 할 때는 강제로 그 지성을 뺏어오는 건데 뺏어올 때는 임의적으로 뺏어올 수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법치사니까. 그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할 때 수용을 해야 하겠다라고 할 때는 법대로 해야 되게 그때 적용하자 만들어지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률 수용할 때 적용하게 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뭐냐? 그게 나옵니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래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강제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고자 만들어지는 법이 이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그래서 이 법들 갖다
적용해서 수용을 하고 보상이 되는데 이걸 갖다 적용한다 이걸 준용이라 합니다. 준용. 그래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을 갖다 준용하면 된다라고 하십시오. 준용 갖다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법에 하면 이 공익사업 하게 될 때만 바로 토지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공익사업의 종류를 이 법 바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하면 바로 수용 가능한 사업을 이 법 제4조에서 공익사업으로 딱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한 법은 또 두 가지 있어요. 1차적으로 협의매수에 들어가고 협의매수 그리고 협의매수가 결되면 바로 강제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용할 수 있다. 이때 수용을 하려면 바로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이때 이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이 법에 하면 어떤 한 절차에 의해서 그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게 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는 공익사업 맞죠? 라고 국토교통부한테 신청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용 가능한 사업 맞다 라고 인정을 받도록 됐어. 이걸 사업 인정이라 합니다. 그래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을 인정해요. 이때 이 법에서는 이 절차로 사업 인정 및 고시 절차로서 강제 수용권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인정해 주는데 근데 이 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권에 대한 특별한 예해 이걸 특례로 합니다. 특례로서 이 국토교통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 그 사업이란 강제수용권을 인정해 줬느냐 바로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사업이란 강제수용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특별히 고로 국토교통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실시계 고시 받고 또 공치법상 이것부터는 이제 공치법이란데 공치법상 별도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수용할 수 있냐 아니다.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란 특례로서 바로 실시계 고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상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해서 사업 인정 및 고시 없어도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특별한 예고를 두고 있다는 거 그 내용을 145페이지 2번을 통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2번. 2번은 아주 중요하다. 공치법을 준용할 때에 뭐가 있으면 국토법상 뭘 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었던 거 보는가? 실시계 고시다. 실시계 고시할 때 실제 앞에다가 국토개법상 이렇게 하나 써놔요. 국토법상 실시계를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본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시고 5번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취득을 또 허용합니다. 이게 자 이 시행자들 아까 이 사업장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는 나무 땅입니다. 아까 A가 B가 뭐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협의 매수에서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나무 땅입니다. 그러나 나무 땅인 타인 토지라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을 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때 조사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 나무 땅에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법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이것도 시행령을 보완하는 규정이다 그래. 자, 가로를 보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내 행정청 시행자 또 나머지 시행자 또 비행정청 시행자도 다음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임시 통로로 재료 적시장으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도 가능하고 나무 혹 돌 같은 장물을 변경 제거도 할 수 있다. 어떨 때냐? 디귿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조사 측량 그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때 가로 2번 취득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장소 일시 목적을 토지 소재가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알려주면 되느냐? 7일 전까지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는 출입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가로 1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할 때 자에다 똥합시다. 자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때 자는
행정층의 안시행자인 그렇게 쓰나. 행정층의 안시행자는 그렇게 행정층의 안시행자를 의미합니다. 행정층의 안시행자는 타인 터지를 출발하고자 할 때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특강 특특 시험사한테 미리 허가 받아야 돼. 이걸 출입 허가라고 그래. 출입 허가. 출입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받고 출입할 때는 미리 7일 전에 알려줘야 되죠. 근데 행정청의 시행자는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증표 내보이면서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셔서 타인 토지 출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 청약할 때 타인 토지를 한 며칠 동안 임시 통로로 재리식을 일시 사용한다. 일시 사용한다 줄 것이고, 흙, 나무, 돌 같은 장애물이 걸려가지고 변경 제거한다. 그때 줄 거. 장애물 변경 제거. 아, 일시 사용한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때는 미리 동의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 감나무를 좀 베야 되겠다.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넘어가 보시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3번. 만약 그 건을 하고자 한다. 그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때는 며칠 전에 알려주냐? 3일 전에 받으시고. 3번에 1번. 중요한데, 이때 출입하게 되는 시점이 일몰 후 일주일이 야간이다. 근데 택지, 주택 있는 땅, 담장, 울타리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는가? 점유자다. 점유자지 소유자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밤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점유자란 말 중요표. 점유자란 말 대신에 소유자가 나면 틀리겠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아까 출입할 수 있는 권한권자들 있잖아요. 출입할 때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증표. 아까 행정청 안시행자들은 출입허가증을 받았다면 출입허가증을 내보면서 드려야 됩니다. 내보여야 한다. 그때 체크하고. 내볼 때 그 지역에 누구한테 보여줍니까? 보여줍니까? 관계인한테 보여줘야 돼. 뭐 토지수요라든가 점유자 관리자 관계인한테 보여야 된다. 받으시고. 3번, 1번 중요한데, 이때 나름대로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감나무 변화물을 장애물로서 변경 제거함으로써 손실을 입혔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 책임자가 중요한데, 손실보상은 누가 하냐? 행위자가 해주는 거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여기 광역시청에 근무하는 A라는 공무원이 와서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습니다. 감나무가 장애물로 등장해서 그 100만원짜리가 장애물로서 걸려들었다. 그러면 그걸 변경 제거하게 되는데 그때는 돈을 줘야 돼. 100만원. 이 보상은 그 행위자가 자기 사비 갖고 보상해 준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인 광역시 예산 가지고 보상 제거합니다. 이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 아주 중요표. 행위자가 보상가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행자 보상한다. 이때 보상 금액은 누가 만나서 협상해서 처리하는가? 동그란 1번. 손실 보상권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상할 자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라든가 시행자 나서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해서 처리합니다. 이때 협의 보상을 할 때도 행위자가 나오면 안 되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나와야 된다. 이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나와셔서 이제 의들 펴놓고 쉬었다냐. 자, 이제 우리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부를 마무리 짓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잠시 쉰 후 살펴보려 합니다. 159페이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 159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펴놓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